지진과 세월호 사고 등으로 경남의 안전체험관 건립이 시급한데요.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경상남도는 합천에, 도교육청은 진주에 안전체험관 건립을 각각 추진하면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경남교육청은 학생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215억 원을 들여 선박사고와 지진, 화재 등 17가지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진주 문산 나들목 부근 폐교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비 70억 원은 이미 지난해 확보한 상황. 하지만 경상남도와 도의회가 입지를 김해나 창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경상남도가 260억 원을 들여 합천에 추진 중인 안전체험관 건립과 중복을 우려한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는 경상남도의 계획이 접근성은 물론 경남교육청 사업과 중복 투자 문제가 있다며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북단이 그 넓은 땅에 뭐 사지로 끝에서 또 오기시기도 그렇고요. 또 옆, 도에 바로 또 옆에 지어버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청은 진주 입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해 지역하고 함안 지역도 추천한 곳을 가봤지만은 우리가 최소 지을 수 있는 한 8,000평 정도의 규모의 땅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도교육청 안전체험관에는 소방관 인력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도 단위 양대 기관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